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진짜 싹 다 프리즘 왔네요. 프리즘 QN국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라빠크동입니다. 오늘 무엇 할 거냐? 바로 나도 볼루. 아, 플래치고는 좀 보물은 안 쓸 거고요. 주사위도 좀, 입문력 키트도 좀. 아, 이게 뭐야. 그나마 먹는다면 진보의 행진, 요것도 시즌3에서 개사기거든요. 요걸로 한번 살려보도록 하죠. 약간 진보의 행진 뜨면은 뭘 노릴 수가 있냐면은, 혹시 그 파드 일찍 떠주면은 원래 진보의 행진 레벨업 안 되잖아. 근데 공짜로 레벨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스피드 약간 레벨업 전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연승 스타트 기가 막힌다잉. 초반에 앞라인이 잘 나와가지고 연습 타기가 좀 편하다. 구인수 넣은 트패 어림도 없는 소리. 먹을만한 게 없긴 한데 뭐 연운이 하나 더 챙길게요. 자, 아직은 리롤 굴릴 타이밍이 아니고 시공간 받으면서 천천히 가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연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야, 헤지펀드에다가 바드까지 쓰는 거는 진짜 거의 욕심의 끝판왕인데 너무하네. 오, 그래도 짜오 일찍 떠졌고요. 다음 턴 증강체 보고 좀 리롤을 쳐보도록 하죠. 확실히 앞라인만 단단하면은 시공간이 공속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초반에 많이 강하긴 해요. 여기서가 중요해. 두 번째 증강체에서 이제 미래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방템을 쿨하게 가져가고, 자, 여기서 포인트로 리롤을 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일한 단점이었죠. 레벨업을 못하는 거를. 이러면 자연적으로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바드를 통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쇼진 내셔까지 박아놔. 어차피 쇼진 내셔는 나중에 범용성이 있어서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진보 행진에 단점이 이렇게 되면 사라진다. 약한도 일단 살까? 근데 일단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단독한 계약이 이거 있잖아, 장계가 바드 쓰면서 가는 것도 개사기거든. 약간 그거랑 결이 비슷하긴 해. 야, 쇼진 내셔가 개사기인 게 주문력이 높으니까 내셔가 딱 두 대 치면 궁극기 네 바드 이성 찍고 우주 비행사 안 넣어도. 어, 이게 개꿀이네요. 자, 이러면은 돈도 많고 레버 템포도 빠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없어. 이대로 진보 행진인데 10렙 갈 수도 있겠다. 나이스, 좋아요. 아, 바드 하나 더 쓰고 싶다. 만만 같아서는. 아, 투 바드 쓰고 싶다. 자, 오래 싸우는 조합이랑 만나야 이득이거든요. 좀 진짜 아, 블리츠 데뷔를 그냥 무조건 블리츠는 있다가 생각하는 게 편하긴 해. 오케이. 어우, 괜찮아 괜찮아. 경험치 구나 벌었어. 아, 여기도 딱 그건데, 여기 딱 나랑 비슷하긴 한데 헤지펀드네요. 여긴 약간 결이 다르긴 하죠. 같이 그냥 얼마나 좋아. 서로서로 경험치 작하면은, 똠쪼 용발끼리 서로 경험치 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한 번 더 카르마 실드로 생존. 카르마 넣길 잘했죠. 야, 이 정도면 풀로 본 건데 진짜로. 진짜 하나의 흠이라면은, 하나의 흠이 있나? 구원 하나 써버리고 도장도 하나 써도 되겠다. 고밸류로 밀어붙이죠. 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쭉 밀어붙이면 되거든. 우주의 적이든 신병이든 최외보를 뭐 하든 나는 레벨업하면 그만이긴 해. 좋습니다. 벌써 8렙 도착했어요. 찰나 유물 하나 먹을까? 정손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사소자를 올려주고요. 천정손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게 경험치가 생각보다 빨리 차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러니까 뭔가 8렙에서 리롤 치기보다 9렙에서 리롤 치고 싶어.
굳이 8렙에서 니로를? 흠. 헬로. 오케이, 쓰레쉬까지. 40으로 바꿔줄게요. 아, 다들 바드 쓰고 난리 났지만 찐또배기 바드는 저예요. 일단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웬만하면 9레벨 가서 리롤 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긴 해요. 굳이 8렙 리롤보다는 5코가 훨씬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미리 연승 안 쳐놨으면은 살짝 아찔하긴 했겠다. 이거 연승 쳐놔서 다행이지. 연승 안 했으면은 살짝 큰일 나긴 했거든. 아, 뭐 그래도 지더라도 살짝 피 관리해주면서 요정도 괜찮아. 요정도 할 때는 쇼진을 두 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쇼진을 만들어서 그냥 냈다 쓰레쉬에 받고 가면 되고요. 자, 계속 챔피언 데리고 오고요. 쓰레쉬가 데리고 와도 크게 의미는 없긴 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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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됐냐? 아, 다음 턴에 그립이네. 진짜 몬데그로도 바꿔도 돼. 그냥 제라스 추가해도 되고, 어차피 제라스 쓰면은 약간 시공간 플러스 알파 가는 게 좋긴 할 듯? 시공간이 좀 무난하게 좋아가지고. 시공간 플러스 알파에다가 뭔가 더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근데 바드 좀 더 쓰고 싶다. 아, 욕심인 거 아는데. 그랩인데 바드 좀 더 쓰고 싶긴 하다. 갱플. 갱플을 웬만하면 씁시다. 아, 템전 고민했는데.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 리브 그냥 버티게 만들고. 어차피 나 아이템 뭐 많이 있으니까 2롤 치자.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치자.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싹싹 리를 쳐주면서. 저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작을 다 했거든. 솔직히 리븐한테 있는, 아니 그 아이템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거든. 저기 아이템. 와, 이걸 무빙으로 피해? 이거 그대로 템을 건네주면 돼요. 이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느낌대로 가는 중. 너무 느낌대로 가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여유 있어, 여유, 여유 넘쳐요. 이게 잔나이성 풀 그거라, 풀 컨디션이라. 여유 썩어 넘쳐. 긴장하지 마. 좋아요. 대충 요런 식의 마무리. 어우, 아우소 리성. 자, 근데 제라스가 아예 노템이라 시공간 있긴 한데 딜 기대값이 잠깐만. 스태틱 맞을까? 왜냐면 지금 다 마딜로 들어가거든요. 자나 덕분에. 안돼. 어쩔 수 없었어. 상대방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난 망자들의 전설이다. 근데 쫄리지 않아요? 쫄릴 뭐 건덕지가 있나요? 이미 우승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다가 제라스 궁 켜면은 스태틱이 터지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괜찮고. 아, 이거 오케이. 소라카 3성까지 볼라 했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인 듯. 조금 집중하긴 해야 돼. 저 스레드서 눌러있어.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 상대방이 신드라 3성이 안 찍혀가지고 막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으아! 어디 갔어 내 챔피언.
자, 공속버프로. 갓나 공속버프로 이기면 돼. 진짜 별소자는 약간 내가 훔쳐간 느낌. 도둑당한 별소자 어떤데 느낌이. 아이, 달달합니다. 금방 10레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냐 근데? 어어? 그렇지. 휴. 안정적이구만. 아, 이거 이제 템 빼줄까? 아, 이거 데캡으로 바꿀까? 넘쪄 용빨. 산정선에다가 데캡 하나 주고 용발 하나 주죠. AP에 넣을 수 있으니까. 점점은 뭐 아무나 줘도 돼. 솔직히 누구한테 줘도 크게 상관없어. 쓰레쉬 줄걸 그랬나? 자, 이럴 줄 알고 리븐이 삼성을 찍어놨죠. 아? 아니지? 어? 와, 야, 객불 말이 돼 저게? 아니 10레 봤어. 아, 사신비 갈게. 오케이. 아, 근데 나름에 진짜 템 이쁘게 간 건데. 찬종소 데케 용발이면 블루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요 정도면 템 고트거든. 자, 뽁뽁 쏴주고요. 다음 턴부터 좀 넓게 배치해가지고 배치하죠. 괜히 리븐 삼성이어가지고 대충 배치한 듯. 야, 솔직히 사신비인데 이거 뚫린다? 이거 말 안 되거든. 아무리 갱플이 풀 업그레이드 템이 다 넣은 게 세다 해도. 오케이, 공 일단 완전 이상한 데 떨어졌고. 그래, 요렇게 되면은 진짜 쉬운데. 아까까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내가 뭉쳐있긴 했어. 이 정도면 인정이지. 이거 부여왕 줄게. 부여왕 내가 봤을 때 부여왕 제라스 해야 돼. 제라스가 녹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경험치 1원으로 안 바꿔주냐. 10렙인데? 아, 개손해네. 자, 이대로 아까랑 넓게. 그니까 리븐이 좀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갱플궁 유도하면 좀 개꿀이긴 하거든? 어? 야, 뭐가 저렇게 CC가 기냐? 아, 야, CC가 아무리 길다 해도. 야, 리븐 삼성이 어떻게 죽을 뻔 했냐? 물론, 죽을 뻔 했다는 사실 안 죽었죠? 이렇게 배치하면은 무조건 리븐을 때리러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갱플이. 궁극기 이상한데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은 만일 리븐이 높더라도 이길 수 있긴 하거든. 왜냐면 다른 애들이 캐리가 가능하니까. 그 잔나도 지금 딜이 겁나 높아요. 와, 나 또 2등했어! 와, 아니 이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